저 INFJ요. IJ세요? 인프제, 저희 나왜 헷갈리냐면, 희연이 MBTI가 INFJ라고 설명을 했을 때, 다 어떻게 I냐는 말을 진짜 많이 했죠. 텐션 때문에 E라고 맨날 그러는 거. E여도 I여도 둘다 이상하지 않은 거. 맞아. 자유시간제 상당 부분에 다양한 관심사를 탄 건데, 하려면. 다양한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뭐. 식물도 키우고, 이것저것 하다.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구기도 같은. 그래서 데려왔지. 키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주로 알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편이다. 완전 동의. 사실은 먼저 소개하진 않은 거. 완전 누가 소개시켜주면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 소개. 그때도 자기 소개 안 했어, 내가. 희연아, 물 좀 마셔. 그런데 마스크 이렇게 들고 물. 귀가 찝찝찝찝 마시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아주, 아주 동의지. 이거 항상,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이 말이. 맞아. 희연이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길 원한다. 그치. 완전 동의. 오자마자 옷을 벗습니까? 맞아. 오면서 파리를 하자. 맞아. 진짜, 현관문에 들어오면서 옷이 바뀌어있어요. 거의 마법의 버튼이야. 진짜 이성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버튼 누르는 그 두 발자국 정도. 전부 다 벗고 있잖아.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 누가 비밀번호 누르고 있으면 그 뒤에서 이렇게. 진짜 저희 유명한 일화 있거든요. 제가 아직 패딩을 벗지도 않았는데, 언니 어디 가요? 하고 자기 옷 갈아내고. 들어오자마자 씻으려고 잠옷 입고 이제 화장실 가고 있었는데, 언니가 패딩 입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가요? 진짜 궁금해서. 방금 들어왔는데, 언니 어디 가요? 이제, 아직 안 벗은 건데. 네가 너무 빨리. 아직 안 벗은 건데. 아, 그래요?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아니요, 완전 미동이. 미술? 미술관이라. 언니들마다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 아주 동의. 그치? 밸런스 게임을 희연이가 진짜 많이 하는데, 이상한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호기심을 가진 사람. 갑자기 눈빛이 같은 거. 헛 떠져. 흐는 광에서 막는 광이 되는 그 과정. 막 덧방. 막 신나가지고 더해 막. 맞춰봐. E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너 E 맞아. ESFJ야. S? 집정광.피연이가 ESFJ로 완전. 아니, 저 인정할 수 없어.